입력 2019.0이 점령 208, 38 MAXFC 가대회수를 줄이면 서질적 향상을 꾀한다. 사진 제공 는 MAXFC 국내 최대 입식 격투기단. 새 MAXFC 가 2019년 은향보다 질적인 향상을 꾀한다. MAXFC 는 올해 5개 대회만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 제공 는 MAXFC MAXFC 는 올해 총 5회 넘버링 대회를 개최하고 신인 입식 파이터 등용문인 퍼스트리그를 3회 진행한다. 경기 횟수를 줄였다. 맥스리그를 기존 7, 8경기에서 5경기로 줄였다. 같은 날 열리는 컨텐더리그 역시 마찬가? 지다. 맥스 FC 이재훈 총감독은 지금까지 무대가 적었던 국내 입식격 투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자만은 경기를 치렀다. 올해부터 맥스리그 능국내외 탑클래스 선수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경기 횟수를 줄여 퀄리티 와 집중도를 높일 생각이다. 이로써 팬들은 수준 높은 경기를 보게 될 것이 다 라고 말해댔다. 올해 첫 대회가 정해졌다. 오는 3월 15일 서울고 노동 테크노마트에서 열리는 MAXFC 17회로 2개 타이틀전 6, 5 도전 자결정전이 예정됐다. 이어서 4월, 6월, 9월, 11월에 넘버링 대회를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다. 신인 입식 격투가의 등용문 퍼 스트리그는 3차례 열린다. 슈퍼미드급 챔피언 왕호명, 여성 벤텀급 챔피언 박성희 등이 퍼스트리그를 통해 MAXFC A입성의 챔피언 까지 올랐다. 또 신인왕전을 새롭게 기획했다. 신인왕전은 맥스 컨텐더리그를 경험하지 않은 15전 이하의 선수 가운데 각 체급당 한 명이 우승자를 선발하는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신인왕전 결승전은 IB 스포츠를 통해 방송 예정이다. 이총 감독은 입식 격투기 신인들이 프로 무대 대입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 퍼스트리그를 기획했다. 그 가운데 체급별 채 고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신인왕전이다. 프로 입식 격투가를 꾸는 이들이 많이 도전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권인하 기자 인디 k@sportschoon.com 독일 명품 에어프라이어 57% 할인 84,000원 판매 김학래 100억 달성 재산은 아내 명예 약에 취한 환자 성폭행한 가짜 회사 며느리 수 영복자태 목격한 시아버지 두 얼굴의 괴물 남편 딸이 유혹했다. 고 피라이츠 스포츠 조선 무단전 재밌제 배포금